이번 강의는 VDM 브러쉬 제작 강의고요. 우선 스피어나를 플래미쉬 3D로 만들어서 디바이드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B 눌러보시면 브러쉬 설명할 때 말씀드렸었지만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브러쉬를 만드는 강의고요. 얘도 생각보다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렇게 어려울 게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재밌네요. 네, 우선 플랜 하나를 꺼내 주시고요. 얘를 플리메쉬 3D로 만드신 다음에 디바이드를 적당히 줍니다. 그리고 여기 테두리 있죠? 테두리를 Ctrl W 누르셔서 이렇게 폴리그룹을 지정을 해 놓을게요. 이게 이제 외곽이 뭔가 이런 식으로 브러쉬나 이런 변형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겉에 있는 프레임을 숨기고 여기서만 작업을 하겠습니다. 뭐든 좋으니까 일단 만들어 볼게요. 최대한 여기 외곽 테두리 있죠? 이 테두리는 그래도 건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건드는데 웬만하면 건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이 VDM 브러쉬는요, 특정 방향으로 이제 이동이 있는 그런 모델링 브러쉬를 만들 때 사용하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지저분한 부위 없게 잘 백페이스 마스크를 켜줄게요. 프림으로 이런 꺾이는 두께값도 예쁘게 잡고 있습니다. 디바이드 한 단계 더 올릴게요. 뭐 이런 느낌의 뭐 약간 두꺼운 비닐 같은 느낌으로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프레임 있죠? 컨트롤 쉬프트로 얘만 선택하셔서 여기는 마스크를 적용시켜 주신 다음에 데포메이션에 가보시면 몰프트 그리드라고 있거든요. 컨트롤 키 눌러보시면 이런 설명이 나오는데 얘를 쭉 올려보시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네, 디바이드를 기본적으로 ZBrush에서 하면은 네, 약간 아무리 플랜이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끝부분이 둥그렇게 됩니다. 그걸 이 몰프 투 그리드로 원본 상태로 만들어준 거고요. 마스크를 해제한 다음에 얘도 인서트 메쉬 브러쉬와 마찬가지로 복사를 해줄게요. 복사가 되는지 확인을 하고 브러쉬 있죠? 브러쉬에서 그냥 프롬 메쉬만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 3D라고 나오죠? 그리고 스트로크를 direct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G 인텐시티 값도 끝까지 100으로 올려주시고 네, 한번 적용을 해보면 네, 똑같이 적용이 되죠. 이런 식으로 이거를 그냥 브러쉬로 하려면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진짜 진짜 오래 걸려요. 네, 이런 식으로 정말 쉽게 만들 수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브러쉬에서 네, 셀렉트 아이콘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VDM 브러쉬도 그 IMM 브러쉬와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개를 등록시킬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제가 뭐 이런 애들을 하나 또 만들었다고 가정할게요. 여기서 여기서 그냥 프롬 메쉬만 눌러주시면 이렇게 등록이 바로 됩니다. 상당히 지금 이렇게 옆에 이게 찌글찌글하게 나오는 건요. 포커스 시프트를 끝까지 올려주시면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이 VDM을 이제 이용해서 제가 또 커스텀 브러쉬로 만든 게 있는데 네, 이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 천이나 가죽 재질 옷 복식 같은 거 만들 때 너무 시미터리로 하다 보면은 좀 재미가 없고 이런 식으로 보면 옛날 브러쉬를 열었네요. 네, 이렇게 타입을 여러 가지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찢어진 디바이드를 한 단계 올릴게요. 이렇게 찢어진 표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죠. 찢어졌는데 안에 이렇게 옷감이 말린 느낌. 끝단에 이렇게 그 실밥이 뜯어져서 말리는 그런 효과도 만들었고요. 갈라진 표현 이런 것들도 이제 브러쉬들로 다 하나씩 표현하려면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제가 강의 초반에도 항상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런 메쉬에 이렇게 꺾이는 이런 게 정말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번거로운 작업이에요. 근데 이 VDM 브러쉬라는 게 생겨서 상당히 간편하게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실제 이제 적용된 걸 보여드리면, 레이어를 이런 식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이거 손으로 하면 진짜 오래 걸립니다. 네, 이런 부위도 이것도 상당히 좀이 브러쉬 만들어 놓고도 어디에 해야지 더 예쁠까라는 막 그런 고민을 하면서 나름 진짜 많이 고민하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가장 잘 보이는 부위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너무 인위적이지 않게 보이게 하려고 나름 애를 쓴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면 로포를 따로 짜지 않아도 이렇게 뭔가 공간감도 형성할 수 있고 상당히 좋은 브러쉬입니다. 이 브러쉬도 공유를 드릴 거예요. 하지만 써보시다가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새로 만들어서 써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되게 눈 아프네요. 아, 이 캐릭터는 그 블레이드 2라는 액션 스퀘어, 블레이드 2라는 프로젝트가 끝나고 네, 그 블레이드 2가 망했죠. 망했는데 망하고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다고 막 이것저것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그런 시기에 만들었었거든요. 후드를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고문당한 할아버지 이거 만들고 회사가 바로 망했죠. 네, 어쨌든 오늘은 VDM. 제가 혹시 VMD라고도 말을 했었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VDM입니다. VDM 브러쉬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네, 요거 꼭 활용 잘 하시면 작업 시간도 단축시키고, 좀더 밀도 있는 그런 퀄리티의 하이퍼리곤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